아직도 제목이 정해지지 않은 코너입니다. 네. 노회찬 대표 코너도 한 달 걸렸습니다. 제목 정해지는데. 박지원 전 국민의당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 못합니다. 네. 적대적 방송에. 적대적 방송에. 방송에 나오고, 방을 부숴버리는 방송에 출연을 자제하라고 하는데 오늘 제발 우리가 우호적 방송을 하고. 네, 알겠습니다. 재건하는 그런 TBS 김어준 공장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안 그러면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그렇지, 그렇게 될 것 같지는 않고요. 마지막. 약간 떨었군요. 네, 떨었습니다. 자, 근데 대표님이 직접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저기 뭐야. 바른 정당 통합 얘기하는 건 안철수 대표가 저희가 있는 거라고. 제가 한 말이 아닙니다. 저는 제가 한 말도 잊어먹는 경우가 많아요. 불리하면 잊어먹는데 사실 그렇잖아요. 네. 어제도 제가 그 유남석 헌법재판관 청문회 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아니 제 눈에는 6개월 전부터 바른정당은 11월에 깨진다. 네. 실체가 없는 거다고 어떻게 통합연합연대하냐. 오래전부터 얘기하셨죠. 네. 네. 그런데 어제 뭐 하고 이제 나머지 대여섯 분 가요 또. 그렇게 보십니까? 1차 네. 탈당했을 것이다? 아, 그런데 역시 홍준표야. 홍준표 대표가 어제 문을 닫았다. 그 이상 받지 않겠다. 예. 이것은요. 예.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당분간은 이대로 가다가 나중에 또 온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공장장밖에 못 하는 거예요. 최소한 저처럼 예. 대표이사를 하려면은 예. 수를 봐야 돼요. 그게 무슨 수입니까? 더 이상 오면은 예. 김무성 대표의 힘이 너무 커지는 거예요. 아하. 그러면 안 되겠다. 그러니까 김무성이 지금 김무성파가 전에 많이 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미 가 있죠. 그리고 13명. 자기는 서청원 대표 등 대법원 문제가 있으니까 예. 더 힘을 잡아야 되는데 김무성 힘이 너무 커지면은 자기가 죽을 수 있다. 무서운 친구예요. 그러나 그러한 계산은 통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대여섯 명 더 가고 제 말대로 제가 점쟁이 아니에요. 제 말대로 틀릴 때도 있습니다. 중요한 거. 아 점쟁이가 100% 다 맞춰요? 요거는 분명하다. 예, 보시기에. 아, 저는 앞으로도 5, 6명 더 가서 예. 김무성 전 대표가 당을 장악하게 될 것이다. 아, 그것을 모르죠. 그런 시도가 있을 것이다. 아니, 최소한. 그러한 것을 흐름이 있을 거고 또 그런 계산을 김무성도 할 거고 홍준표 대표는 그런 방어 본능이 작동되고 있다. 저는 네, 그렇게 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남이 얘기하면 그렇게 생각한다. 아무것도 모르면서. 아무것도 모르면서. 아, 그러니까 적대적인 맨날 안철수 대표나까지 말이지 무슨 주적은 어디예요? 네, 제가 아까 방송 들어가기 전에 모르신 것도 좀 알려드렸잖아요. 네, 그것은 몰랐는데 때때로 도움이 돼요. 때때로 도움이 돼요. 자, 서로도 때때로 도움이 되는 적대적 관계. 근데 저희가 있다고 하신 건 뭡니까? 저희라 뭐 나쁜 의미라기보다 하여튼 의도가 있다. 예. 그 정도 생각하세요. 제가 얘기해 볼까요? 아니, 제가 생각하고 말하고 싶은 것을 다 말하면 공장장 하지 대표이사 하겠냐고요. 이거 아닙니까, 이거? 새로운 3당 합당을 꾸미는 게 아니겠습니까? 안철수 대표가. 글쎄요, 전 모르겠어요. 예. 예를 들어, 이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바른 정당에 이제 잔류한 분들도 이렇게 흡수하고 또, 자유한국당에 또 성향이 좀 유사한 분들을 합쳐가지고, 예, 그렇죠? 그래서 지금 호남의 베이스인 국민의당으로는 차기 대권 안 된다. 좀 더 큰 그림을 그리자. 이런 구상 아닐까요? 예. 그런 구상은 할 수 있겠죠. 예. 그리고 그 구상을 저희라고 표현하신 거죠? 호남만 가지고도 예. 안 되지만은 호남을 빼고도 안 되니까 예. 외연 확대를 하는 것은 바람직해요. 예. 그렇지만 저하고 김무성 대표하고 굉장히 가깝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 협력은 할 수 있지만은 정체성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당을 함께 할 수는 없어요. 예. 그러한 것을
우리 국민의당 의원들이 잘 생각하고 제 생각에 옳다 하는 사람들이 일로 확산 일로입니다. 국민의당 내에서요. 예. 네. 네. 그건 아니지 않느냐. 당의 정치성을 그렇죠. 버리고 네. 어떻게 확산하느냐. 그렇죠. 그럼 다른 당이 되는 것이다. 근데 이제. 다른 당이 된다니. 그 정치성이. 슬쩍 다... 넣어서 네. 또 적대적 파괴적 그런 것으로 몰아가지는 마셨어요. 안철수 대표는 그런데 이제 그런 그림을 그리시는 걸로 보여집니다. 예. 네. 그 과정에서 이제 대표님이 말씀하신 대로. 안철수 대표가 그림은 잘 못 그리는데. 미술 성적이 그렇게 안 좋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그림은 틀렸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대표님은. 한마디로 말해서. 저는 그렇게 녹록하지 않을 거예요. 예, 그런 그림이 서로 있다 하더라도. 한국당에. 예. 예. 또 사실 공화당, 민정당, 민자당, 새누리당, 한국당으로 이어지는 보수 세력도 만만치 않은 사람들이에요.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예. 결코 만만치가 않은 게 아니라 그분들은 고기도 잘 먹어본 사람이 잘 먹는다고 예. 역대 정권을 잡았기 때문에 그 보통 사람들 아니에요. 그렇게 쉽게 털도 안 뜯고 닭 먹으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이제 그 지금 대표님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당내에서 그래서 소위 이제 비안을 구성하고 뭐 탈당이 있을 수도 있다는 보도도 있고 하는데 탈당은 없겠죠. 예. 그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말이죠. 예. 우리 국민의당이 다시 한번 절호의 기회가 온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렇습니까? 바른정당이 깨졌지 않습니까? 예. 총선 민의대로 3당제가 됐어요. 예. 이렇게 되면은 저는 가장 공경에 처할 분이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예. 손을 내밀 수밖에 없겠죠. 예. 그리고 우리는 국민의당은 선도 정당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개원 초심으로 가서. 그거 항상 주장하시는데. 아니 글쎄 예. 그걸 안철수 대표가 김동철 대표가 알아야 돼요. 그걸 모르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제가 가르쳐줘도 몰라요. 이게 답답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도 정당에 대해서 미리 치고 나가가지고 그 자리에 선점하고 있다가 저쪽에 필요해서 손을 내밀면 그래 잡아주고 이런 유리한 위치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 잡아주는 것이. 예. 민주주의를 위해서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위해서 개혁을 위해서 잡아줘야지 수구 세력 적폐 청산 안 한다고 MB 잡는 것하고 똑같아요. 그럼 버림받는 거예요. 네. 국민이 무엇을 요구하느냐에 그 손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아니, 저도 그러면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문재인 대통령도 민주당도 국민의당 아니면 아무것도 못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박근혜는 이미 잡아놓고 MB도 청산하고 다수 주인도 찾고 다수는 누구 겁니까? 그것도 모르면서 지금도 지난 시간에 MB 거라고 하셨죠. 예. 누가 했어요? 대표님이 직접 하셨죠. 그러면 대표님하고 고발 당하십시오. 수강료를 내야죠. 아니 근데 저도 답답 말씀하신 게 굉장히 상식적이지 않습니까? 뭐 당연히 정부에서 표가 필요하고 사람이 필요하고 그러면은 손을 내밀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 자리에 먼저 가서 선도적으로 차지하고 있으면 되는데 그게 이제 그렇게 보이는데 왜 그 자리에 안 가고 계속 그냥 정부를 공격하는 것만 하죠? 그게 주적의 설정을 잘못하고 네.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네. 지금 대통령께서 한미정상회담을 어느 때보다도 성공을 시켰습니다. 네. 우리는 굉장히 불안할 걸로 알았거든요. 불안불안했습니다. 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와서 북한 무력침공하겠다 했으면 네. 쑥 빠뜨리는 거예요. 그렇죠. 유엔에서도 막 말하는 사람인데. 네. 네. 그런데 국회 어제 연설을 하는데요. 네. 아, 저래서 힐러리한테 이겼구나. 네. 기가 막히게 하더라고요. 립서비스 아주 중요했죠. 네. 아, 립서비스가 정치입니다. 어? 그런데 지금 네. 대통령이 해외 또 나가셨잖아요. 네. 7박 8일. 이 정치 금도가 대통령이 해외 나가시면은 가급적 국내에서 정쟁을 안 만들어줍니다. 우리나라 정치 네. 금도가. 네. 또 야당 대표가 해외 나가더라도 국내 정치 문제는 얘기 안 하는 거예요. 보통은 안 합니다. 네. 그런데 안철수 대표는 독일 통일 문제, 이스라엘 안보 문제, 4차 산업혁명의
흐름을 보러 가겠다 해놓고 가서 우리 당내 문제만 얘기하니까 저 양반이 독일에 있는지 이스라엘에 있는지 여의도에 있는지 몰랐단 말이에요. 조국표 청산이 복수라는 원인도 사용. 그래서 나는 네. 추적을 잘못 설정하고 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뭘까요? 왜 그렇게 대부분의 국민들이 알고 있는 사안을 당 대표가 되신 분이 그걸 뭘까요? 여기서 얘기하면은 또 적대적 방송에 당을 부숴버리려고 한다. 그거 참. 그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왜 추적? 내가 얘기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러면 대표님 말고 얘기할 사람이 세상에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아, 저희 없어도 이 흐름이 중요하니까. 흐름이요? 어떤 흐름입니까? 몰라요. 이유는 아시는 거죠? 아시는데 말하기 곤란하시는 거죠? 말하면 분란으로 되니까. 분란은 이미 일어났지 않습니까? 아직은 그렇지 네. 않아요.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우리 당이 개원 초심 그대로 가서 국민 속으로 들어가서 국민과 함께 정치를 국회를 이끌고 가자. 그 리더십이 안철수한테 다시 나와야 된다. 저는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1번. 뭉치면 살고 예. 해치면 죽는다. 위대한 이승만 대통령의 말씀을 지켜야 돼요. 1번 문재인 대통령이 미워서 2번 보수의 손을 내밀어서 보수를 좀 끌어안으려고 그래야 신상 3당 합당 구상이 가능해지니까 1번 2번 다 합쳐서 3번 뭡니까? 그렇게 공장장처럼 심플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못 살아요. 4번 뭡니까? 4번. 그건 딱 입력된 인공지능. 저는 단순하고 그럼 대표님. 예. 인공지능은요 입력된 대로 하는 거예요. 힌트 주십시오. 힌트. 그렇지만 우리처럼 이렇게 다양한 굉장히 철학적인 이런 사람들은 복합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때로는 말하지 않는 것이 좋아요. 혹시 이런 거 있는 건 아닙니까? 혹시 그 국민의당은 이제 호남을 베이스로 한 정당인데 그것이 본인의 발목을 잡는다고 생각해서 좀 탈호남하려고 하는 의도도 그 안에 좀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수정된 것 같아요. 수정됐습니다. 네, 처음에 당대표 나오려고 할 때 네. 저하고 많은 얘기를 했는데 최소한 그때는 보수 중도 햇볕 정책 탈호남하고 바른정당과 통합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절대 안 된다는 것을 얘기해서 전당대회 때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국민의당은 DJ다 이렇게까지 했는데 요즘 또 바뀌고 있으니까 그걸 우리가 당대표니까 제가 잘못이면서 고쳐야죠. 당대표. 왜 웃어요? 당대표로서 리더십이 상실됐다고 이상근 의원은 얘기하는데 이미 당내에서는 말을 듣는 사람이 없다고. 뭐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게 당입니다. 네. 네. 두 가지 의견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한 사람은 따르거나 안 따르거나. 아 그런 것은 아니고. 저도 자연스럽게 얘기하잖아요. 안 따르시는 걸로 자연스럽게 얘기하시는데. 네? 따르는 것도 있고 안 따르는 것도 있지. 그럼 뭐 제가 따라다니면 아 요즘 부모 형제도 안 따라요. 그 한미 정상회담 언급하셨으니까 잠깐 총평을 해보시면 어떻습니까? 결과는 아주 성공적이에요. 성공적이었다. 네, 네. 잘했어요. 특히 성공적인 부분이 뭡니까? 우리가 가장 큰 게 남북 문제이고 네. 북한 핵 문제인데 그 강한 역사를 얘기하면서 비교를 하면서 한국의 발전상, 북한의 잔혹사. 이러면서도 미국은 힘을 가졌다. 전 세계 어떤 나라도 미국에 덤벼가지고 잘된 나라 없다. 힘으로 평화를 이루겠다. 너희도 예. 대상이다. 그러나 당신들의 미래는 열려 있다. 예. 대화의 문은 열려 있다. 단 핵을 폐기해라. 하고 구두 경고를 하면서 희망을 준 것. 이건 아주 잘했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제가 볼 때 한미 정상회담, 트럼프의 국회 연설 이런 것들로 해서 지지도가 상당히 올라갈 것 같아요. 잘 다른 것 같아요. 예. 아 많이 올라갈 거예요. 예. 그렇지만
또 그런 정치란 게 그렇지도 않아요. 또 내려올 왜냐하면 트럼프가 너무 했잖아요. 아, 일자리 창출하러 해. 네. 어? 한미 FTA. 무기 많이 사라는 거죠. 그러면서 750억 달러 가져가 버렸단 말이에요. 네. 84조. 물론 5년간 우리가 살 것 사고 투자할 것 투자해야지만은 이걸 꼭 국회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자기 국내용으로 자랑할 수 있느냐. 이런 것도 문제고. 그럼 뭐 트럼프. 지금 네. 제가 그 e스포츠. 제가 문화관광부 장관 할 때 예. 이스포스라는 이름을 명명한 위대한 사람입니다, 제가. 어? 그 문제도 녹록지 않게 흘러가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아, 참 호사다마라고 또 악재도 나오고. 뭐 어떤 정권이나 그렇죠. 항상.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데서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리더십을 발휘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리더십 얘기하니까 또 바로 안철수 대표가 탁월한 리더십은 아니지 않습니까 현재? 그렇게 자꾸 네. 우리가 지금 문재인 대통령을 얘기하는데 아니, 거기다 대고 사장이... 안철수 적대적으로 표현하니까 저보다 방송 나가지 말라 한다니까? 예, 네. 그럼 나오실 거잖아요 근데. 어? 안 나와요. 이번 주는 이걸로 마지막으로 안 나오실 거죠? 이 서청원 녹취록은 왜 공개를 안 하는 건가요? 그건 서청원한테 물어봐야지 왜 저한테 물어봐요? 아니 저 국민의당에도 있지 않습니까? 저는 몰라요. 아시면서. 아, 몰라요? 지난주부터 아시면서. 아, 참, 그 모르면 모른다고 하지. 제가 김원준 공장장입니까? 대표님 주신 거 아니에요? 저는요. 예. 우측도 하십니까? 다 얘기해요. 불리하면 얘기 안 하고. 그건 간 둬도. 예. 우리가 나설 필요 없어요. 그쪽에서 문제. 나오긴 나옵니까? 결국은? 어디서든 간에? 국민의당이든 아니면 서청원 대표 쪽에서든. 서청원 대표가 그렇게 얘기했으면 역사는 숨기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이명박 대통령, 김관진 장관, 국정원 모두 숨기다가 다 나오잖아요. 곧 나올 거예요. 곧 나올 것이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서청원 대표가 이길 것이다. 결국은. 네. 네. 그렇게 되면 만약 그렇게 되면은 김무성 전 대표가 다시 직접 당 대표로 나가지는 않겠지만 그쪽 계에서 누군가가 나와서 당 대표를 하거나 원내 대표를 하지 않을까요? 12월에 원내 대표 있는데. 뭐 글쎄 그건 제가 얘기할 수 없지만은. 네, 그럴 가능성이 있죠. 김무성이 사라지지는 않죠. 그렇죠. 네. 네. 그 박지원이가 사라지겠어요? 아, 제 얘기를 해야지. 대표님은 절대 사라지지 않죠. 예, 그건 제가 잘 압니다.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곧 사라지게 할 수도 없다. 예. 상무 정도로 승진 되겠어요. 당이 당 내부가 얼마나 심각하게 갈립니까? 우리요? 예. 뉴스가 하도 많이 나오길래. 예. 항상 지금 우리 국민의당이 그렇게 좀 내분 있고 꿀렁꿀렁 안 하면은 뭐 TV에 나오겠어요? 신문에 나오겠어요? 여기서 얘기하겠어요? 아, 그거라도 해야지. 그거라도 해야지. 절대 나쁘지. 그러지만은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정치는. 그렇죠. 또 예. 웃고 손잡고 나오면서 예. 10년 만에 이민간 동생 인천공항에서 만난 것처럼 웃고 나와요. 예. 오늘 아침에도 예. 지금 우리 전남 예산발전 정책회의를 전라남도 지사 대행 간부들하고 안철수 대표 김동철 대표 우리 예기열 의원 전남 의원들 하다가 전 나왔어요. 네. 그 제가 중간에 나가니까 다 이상하죠. 그래서 어디 가느냐 네. 물어요. 그래서 난 적대적 불법 방송. 불법 적대적 방송 하신다고. 합법적으로 가는데 이 적대적인 이 방송을 우호적으로 만들어 놓고 하려고 간다. 네. 그러고 왔죠. 네. 그런데 다 그냥 웃고 악수하는 거죠. 그랬더니 뭐 물어요. 아, 웃고 악수한다고. 그럼 울고 악수하냐? 그래서 제발 네. 공정하게 진행하세요. 그래서 우호적 좀 돼봐요. 우리한테도. 아니 대표님 직접 나와서 얼마든지 말씀할 기회를 드리지 않습니까? 말씀할 기회를 주는데 자꾸 적대적 질문만 하잖아요.
언론은 화목하게 다른 언론은 안 그래요. 화목하게 잘 지내는 건 뉴스가 아니에요. 아 그럼 나도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뿔렁뿔렁하니까 뉴스 나오는 건 그건 나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다 아시면서 자꾸 적대적이라고 하시고. 예. 아, 심하다 이거지. 심하지 않습니다. 다른 곳에서도. 우리 당 최고위원이 두 방송 두 진행자 딱 찍잖아요. 예. 만약에 우리가 직권하면은 큰일 날 거예요. 코너 제목을 꿀렁꿀렁으로 할까요? 그러세요. 박지원의 꿀렁꿀렁. 꿀렁꿀렁한 것으로 다 채우겠다. 네. 저기 이상근 의원이 발언을 굉장히 세게 하시는 편이잖아요. 그분은 제가 볼 때 네. 아주 자유분방한 학자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도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 국회의원 돼가지고 수입이 줄었다. 자기 교수할 때는 예. 방송도 하고 뭐도 하고 원고도 쓰고 해서 한 달에 3-4천만 원 수입됐는데 액수까지 이렇게 말씀하시고 국회의원 되니까는 천만 원도 못 받는다. 예. 어? 그런데 이분은 리버럴한 말 알아요? 영어를 잘 모르니까 리버럴. 자유분방한 분이라 학자적 양심에서 그냥 말씀을 여과 없이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면 그래서 제가 대선 대통령 선거 앞두고도 그런 말씀을 해서 제가 공개적으로 그러지 마라. 네. 우리는 지금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했어요. 지금은 좀 상황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도 네. 우리 당에 일부 엑스파 당원들이 네. 이상돈 의원을 당에서 축출하자 하는 서명운동을 받고 있어요. 엑스파는 여기서는 아닌데요 그러면? 그건 내가 말 안 해도 알아들으면 됐지 왜 꼭 확인을. 그러니까 적대적이라 한다니까. 그냥 뭐 아니 엑스파 하면 은 우호적이 되는 거예요. 대표님 그런데 직접 내가 저 의총에서 네. 이런 거 하지 마라. 네. 어떻게 의원이 발언을 했는데 밖에서 퇴출 서명운동을 받냐.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분의 말을 제가 동의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새겨들을 필요는 있다 그렇게 봅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그 이상돈 의원님을 거론한 것은 이분이 이제 발언을 좀 세게 하는 편이긴 한데 그런 정서가 당내에 어느 정도냐 하는 게 궁금해서요. 문제의식이 있지 않습니까? 이상돈 의원님의 문제의식. 그런 정서가 절반 정도는 있어서 당이 지금 반반처럼 보이는 겁니까? 거기까지는 답변 못 하겠는데요. 꽤 많군요. 그것도 모르고. 꽤 많다. 스스로 결론 내지 마세요. 정말 아닐 때는 바로 아니라고 하시니까요. 답을 못 하실 때는 대부분 이제. 그럼 그렇게 알아들으면 될 거 아니에요. 알아든 걸 굳이 말해야지 또. 지금 예. 이 교통방송 듣고 있는 청취자들의 지적 수준이 예. 김어준 공장장보다 훨씬 높아요. 제가 이 코너를 유지하기 위해서 대표님한테 항상 반수 접어주고 갑니다. 계속 당하는 역할로. 상관없습니다. 말만 많이 하시면. 아니 그럼 실제로 붙어요. 바른정당에서 더 탈당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타이밍을 언제로 보십니까? 아마 전당대회 후에. 전당대회 후에. 그리고 정기 국회 금년 12월 말까지는 상당수가 탈당할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뭐 5, 6명 정도 남는. 네, 저는 그렇게 봐요. 미니 정당이 되지 않을 수 없다. 네. 네. 유승민 의원이 대표가 다시 되겠죠? 뭐 당연히 되겠죠. 그렇죠. 예. 네. 국민의당은 그 분당이나 탈당 없이 그냥 가겠죠? 한동안? 그죠? 그건 모르겠어요. 그건 모르겠어요. 아, 이게 제일 센 발언인데 그건 그럴 수도 있습니까? 모르겠다니까요. 그러니까요. 보통은 이럴 때 절대 그런 일은 없다. 아니, 저는 그러니까 지금 우리도 꿀렁꿀렁하니까. 꿀렁꿀렁하다. 제가 몇 번 방송하면서 그 얘기 했잖아요. 정치는 나의 불행이 당신의 행복으로 안 갑니다. 반드시 전이 되거든요. 예. 당신이 깨지면 우리도 깨질 확률이 많아져요. 언제, 이 패션이 있잖아요. 언제 깨집니까? 언제 그런 꿀렁꿀렁이 옵니까? 패션이 있는데 예. 우리도 꿀렁꿀렁하고. 예. 안철수 대표하고 지금 많은 충돌을 하고 있잖아요. 지방선거 전까지 그런 일이. 그렇기 때문에 네.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안철수 대표의 리더십이 분명히 새롭게 나와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불행한 결과가 올 수도 있다. 나는
앞장서서 그러한 것보다는 봉합하는 데 노력을 하고 어제도 몇 의원들을 만나서 그렇게 심하게 비난하지 마라. 그것이 국민이 볼 때 안 그래도 가난한 집에서 저 망할 집으로 가는구나. 부서지는 그런 당이 아니라 망하는 짓을 그 사람들이 하는데 우리도 그 길로 가서 되겠느냐. 한번 다시 재건해보자. 그렇게 저는 건설적인 사람이에요. 하지만 상황은 그런 방향으로 갈 수도 있는 일이 있다. 오늘 또 권노갑, 예. 정대철 이런 분들 오찬을 한다고 그래요. 예. 어째하고 어제도 잠깐 우연히 조우를 해서 의견을 나눴지만 저는 그분들에게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 조금 기다려달라. 또 한번 만들어보자. 예. 라고 했지만은 흐르는 물을 제가 어떻게 막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언제쯤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까? 지방선거 전에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까? 가능성이? 제가 바른정당은 점쟁이가 딱 맞았는데 예. 이 점쟁이라는 게 또 때로는 막힐 때가 있어요. 자기를 잘 못 맞출 때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 제가 막히고 있으니까 예. 나는 보이지만 아직 말하지 마라. 예. 그렇게. 보이시는 게 있군요. 인공지능처럼 입력된 것만 얘기하면 안 된다니까. 그래서 AI한테 인간이 이기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잘 알아듣겠고요. 예. 그런 실력을 저 아니면 못 들어요. 자, 말씀 안 하신다고 했지만 다 하고 가시는 박시원 전 국민의당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